하나의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통해 저희 세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내는 밴드고요. 뭔가 저희 음악을 들으면 다른 낯선 곳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힐링이 되었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5인조 락밴드 시나스 앨리스입니다.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 지원을 하는 이런 공연에 참여하게 되어서 저희 매우 영광이고, 저희가 오늘 공연을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저희에겐 좀 특별한 장소입니다. 저희가 첫 무대, 첫 공연을 했던 공연장이 바로 이곳 얼라이벌이더라고요. 그때 한창 합주실에서만 연습을 하다가 처음으로 올라갔던 공연장이고 그때 기억이 나네요. 첫 번째로 음악을 위한 저희의 마음을 준비해봤습니다. 발명가의 이별이란 노래 들려드릴게요.
때론 미치게 해. 저부터는 여기처럼 한 절분 나의 시간도 oh, oh. 언젠가 풍선처럼 날려보를 먹여도 소용없겠지. 그게 미안해. 언젠가 나에게 한번 다시 찾아오겠지. 언젠가 나에게 한번 다시 찾아오겠지. 언젠가 나에게 한번 다시 찾아오겠지. 언젠가 나에게 한번 단 한 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르르르 뒤엉켜버리네. 멀어지면 다 사라진 저 불빛에 깜깜한 밤이 나는
길을 헤맬까봐 고민할 것 없이 익숙한 길을 따라 Hey, why don't you try it? 많은 모아 사라진 것들 Throw it away, baby I just wanna say You are not perfect But you are better All you have is shining light in you Whatever it takes to be yourself You have a shining light in you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옌리 출근입니다. 와! 저희 라이브 온 공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매우 매우 반가운 상태입니다. 예. 처음으로 들려드린 곡은 Murky Time이라는 곡이고요. 015B 선배님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서 음원이 나왔었던 곡이에요. 네,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들이 방구석 1열에서 이 무대를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적으로 리듬을 타시면서 또 내적으로 흥얼거리시면서 이제 층간소음을 이제 조금 조심하시면서 같이 떼창을 해주셔야 되는 곡인데요. 1, 2, 3, 4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혼자 부르면 굉장히 힘겨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송 사고가 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1절에서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허수아비 들려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내 방창가에 앞에 먼지 쌓여가는 두세 달 고민 알고 작정했던 책들이 쌓이고 지겨워 저리 차
않지 않게 이대로 거기나 나를 움직이게 했던 생각이 쌓이고 지겨워 몸서리 차 오랜만에 관객들과 맞이하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많이 느끼지 못했지만 무대가 많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더욱 열심히 활동해서 홍대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난 아이돌이죠. 그런가요?